사령관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저 소리 좀 들어보시죠. 잠사하라! 쟤는 죽일 놈들 같으니라고 내를 사살하라고. 오야 좋다. 재미있게 안 됩니다 사령관님. 명령이다. 김 실장, 전 이대로 사령관님을 사제로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쏘고 가십시오. 김중룡, 이게 뭐고? 우리 거의 와 이렇게 됐나 말이야. 보안사의 동기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전두환 보안사령관 쪽으로 기울었답니다. 신유이 부단장입니다. 날세, 조홍단장이야. 아, 단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보안사야. 예? 잠깐만 기다려. 나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요. 신중령 얘기는 조단장에게 들었어요. 길게 말하지 않겠소. 도와주시오. 이 일이 끝난 후에 한번 봅시다. 신중령, 망설일 거 없어. 애들을 풀어 장태환을 체포하시오. 그러면 신중령의 앞길은 전 사령관님께서 보살필 것이오. 장태환이 그 자식 설처되면 사살에도 관계없어. 정말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이제 남은 건 장태환 하나뿐이야. 지금 신중령이 거기 있으니까 부탁하는 것이오. 곧바로 실행하시오. 그럼. 그래. 작전 개시다. 김대희, 우리 한반도 면역 모두 출동시켜. 예. 장관님이십니다. 야, 장태환. 넌 왜 자꾸 싸우려고만 하나?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가 병력이 있어야 싸우지. 이미 상황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군필 피를 흘려서는 안 돼. 흘릴 피도 없고 예. 나와 도는 피도 없습니다. 마, 진실을 내려 주의서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병력을 철수시키고 이 시간으로 상황을 끝내도록 해. 알겠습니다. 12월 13일 030으로 상황 끝내겠습니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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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장군! 하장군! 도대체 내 놈이 누구 뭐하고 네 소속 부대가 어디고? 저는 사령관님의 부하이며 수경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전두환 합수본부장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가 된 군인이 어디 있노? 전두환의 글마가 뭔데 글만 명령에 따라서 상관 가슴에 총구를 들이댄단 말이고. 못 들었어! 상관이 못 쳐고. 날 체포하기 위해 왔는가? 장관님을 모시고 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너희들 나가시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북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도망만 다닙니까? 일단 결재부터 받아야죠. 장관님, 이리 앉으시죠. 서명하시오. 뭘 꿈을 그립니까? 난 저 자네들 편이야. 에이 참 이거. 잔나는 알고 빨리 서명하시오. 정 총장을 연행부터 한 후에 결재라.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제가 하시죠. 왜 날 이리 끌고 왔나? 자네들 뭔가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니야? 글쎄요. 착오인지 아닌지 이 테이프를 돌아보면서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십시다. 알겠소? 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옷도 입으시고 출발하시죠. 제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꾸짖으십시오. 오, 윤 차장 고생이 많았지. 이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아주 몹쓰게 됐구만.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밝아오는 새날처럼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십시다. 자, 앉으세요. 윤 장군이 왔으니 하던 얘기를 계속합시다. 윤 장군을 1군 사령관에 임명하고 유학성 선배는 3군 사령관 자리를 맡으면 어떻겠소? 아, 뭐 1군 사령관, 3군 사령관이 누가 되든지 난 관여하지 않겠어요. 님이 바로 이웃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군요. 서울대학교도 무난할 겁니다. 이 사람아,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가감 마구 잘라는 모양인데 공연이 헛수고 마소. 전도와 이걸 막아. 내를 영모로 몰락하면 몰고 내를 지겔락하면 지겔고. 지금 이 건물 안에는 김재규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연행돼 온 문홍구 장군, 김진기 장군, 오늘 아침에 연행도 이근영 장군, 그리고 증승화 총장님도 계십니다. 내강 총장님과 함께 수사를 받는다 가마 내 인대는 영광이지. 정경주 장군은 우지됐노? 정사령관님은 오늘 새벽 출혈이 심해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미스터 President, no matter what happens, we must all abide by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rule. The military must not be permitted to break this fundamental principle. 물론이지요. 염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But the way things are going in Korea during these times, I'm worried about the military action. They move too swiftly, and they're unpredictable. The system of order 본인의 부덕한 소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신을 관철할 수가 있었던 것은 뜻을 같이 한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들이 각자 목숨을 바쳐서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외로운 결정을 홀로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오신 전두환 사령관님 덕분이라고 마치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두환 장군의 건승과 우리 동지들의 흔들림 없는 단결을 위하여! 위하여! 사령관님, 오늘 같은 날 샴페인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멋지게 터뜨려 주십시오. 무엇을 불란 말이야? 어떻게 불란 말이야?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불란 말이야? 없었던 사실? 뭐가 없어? 12.6 그날 밤 왜 거기에 있었냐 이거야? 김재규와 무슨 모의를 했어? 각하를 시해하고 나서 어떻게 뒤엎으려고 했느냐 이거야? 뭘 어떻게 나는 그냥 오라고 해서 간 것뿐이라고 했잖아. 난 정말 결백해. 결백해.